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나경원 저출산 대책을 밝혔다가 지금 이 대통령실과 큰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돼서 대단히 실망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원회 이 해촉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기 전에 이 대통령실에서는 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부적절하다, 대통령과 의지가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 거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힌 것도 광주에서 KBC 방송을 통해서 밝혔고 또 이 MBC 이 윤석열 대통령 이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그게 뭐가 악의적이랍니까? 악의적입니까? 하고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한글을 했던 이런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자신의 이 주장을 계속 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실은 행정부 1호님을 망각한 처사다. 이렇게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직자로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처사에서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면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이 말하자면 반대 의견 이것이 당 대표 선출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윤심에 대한 비토 논란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구도의 키를 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나경원 부위원장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위원장 해촉까지 시사하면서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 서울신문이 긴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이달 기자들에게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은행을 계속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은행은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국가적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관계자는 또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하면서 예산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도 거꾸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서 국민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관련 부처, 관련 기관들에게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마 낌새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나경원 자기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이다 하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바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 부위원장 자리도 갖고 싶고 그리고 지금 당 대표도 하고 싶고 자, 자리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욕심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 그런 포퓰리즘 발언 그건 과거에 헝가리가 주장했던 이런 정책인데 그게 굉장히 담세 부담률이 50%가 되는 국민들이 세금에 자기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정책이고 또한 그게 과거에 소련의 팽창에 대비해서 복지를 되게 늘렸던 이 헝가리 주변 국가들 그런 나라들의 정책인데 그걸 한국과는 맞지 않다. 연간 12조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기조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복지 퍼주기 정책이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음에도 이렇게 이런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지금 이 대통령실은 격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탕감을 거론했고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나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재정 투입 부담도 크지만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하는 등의 글을 올리자 이를 다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MBC, 이 슬리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 그건 지극히 개인, 본인이 발표했던 이 내용들이 그게 대통령실에서는 개인 의견이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못마땅하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했던 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를, 연구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정책 과제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게 부적절합니다라고 했지만, MBC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는 거. 특히나 거기 그 인터뷰를 한 기자가 이른바 슬리프 기자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자, 이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10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실이 이례적인 입장으로, 대통령실이 이례적인 입장으로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한 것은 바로 지금 전당대회의 윤심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나경원 부위원장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결정, 그게 바로 불출마를 할것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제원 의원과는 김장연대를 결성하고, 윤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 위원장이 지금 이 위원회 활동에 집중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에게 이 장남 혼사를 치렀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알고 난 뒤에 전화를 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자,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김기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 아드님 결혼을 축하드린다. 왜 미리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도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하는 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적인 일에도 대통령이 전화할 만큼 뭔가 신임을 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장남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만 참석한 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 정책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해촉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촉.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결혼 관련된 인사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게 알려지면서 더욱더 이번에 대표 선출 관련해서, 자, 이 대표 선출 관련해서 각 후보들에 대한 이른바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들여다 보이는 대목이다. 뭐 이게 과거 같으면, 편안한 시기 같으면 대통령이 누구 괌에 있든 간에 뭐이 당은 당이고 대통령이다 하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이재명과 문재인 지난 5년 동안 심판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또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탄핵했던 그 아픈 쓰라린 기억에다가 최근에까지 이준석이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내부 총질하는 상황이 있어서 더욱더 민감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케미, 말하자면은 이 화합, 뭐 궁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